제가 지금 어떻게 이모부 돈을 다 갚아요? 제가 월급 받는 족족 이모부 통장으로 붙일게요.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해서라도 되도록 빨리 갚을 테니까 제발 저 좀 봐주세요. 네? 아이고 진짜. 알았다. 대신에 너 한 번만이라도 약속 어기면 뭐 그때 뭐 족하고 먹은 너 국물도 없어. 알았어? 너 어디서 질질 짜고 그러냐? 어? 너 질질 짜가지고 어디서 뭐 일이나 하겠어? 재현기 좋았죠? 잘했어.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아주 이젠 네 집 안방 드나들 듯 하는구나. 그래, 오늘은 무슨 일이니? 옷 완성됐다고 해서요. 어? 무슨 옷? 대표님께서 원피스 한 벌 해주셨어요. 뭐? 그럼. 언니는 쟤를 왜 저렇게 챙기는 거야, 정말. 그냥 입고 가지 왜. 잘 어울리는데. 아, 바로 공장 가봐야 해서요. 그리고 이 옷은 특별한 날에 입으려고요. 마음에 들어요? 그럼요. 저한텐 과분한 옷이에요. 어이, 그런 말이 어딨어요. 나도 만들면서 행복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마음에 꼭 들게 완성됐고요. 나중에 저도 기회가 되면 대표님 옷 한 벌 만들어드리고 싶어요. 물론 이 옷보단 형편없는 옷이겠지만요. 기대할게요. 네. 아, 근데 대표님,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? 그럼요. 뭔데요? 그 애 있잖아요. 그 애? 아, 유라? 걔 왜요?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? 아, 선이 목숨을 살렸어요. 찜질방에서 잘 만큼 형편이 어렵다고 선이가 워낙 안타까워해서 어쩔 수 없이. 아, 괜찮아? 아, 됐어. 나 혼자 하면 돼. 고마워. 저기요. 이건 내가 정리할게. 얼른 가봐. 고마워. 아, 네!